이번엔 제가 새로워서 좋은 맛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킬라, 나초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데킬라, 나초, 멕시코. 오, 인수 씨 제법인데요. 네. 맞습니다. 데킬라, 나초에서 머물러 있던 멕시코 음식이 다양한 모습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그맛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멕시코 음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맵다, 자극적이다, 먹을 건 타코뿐이다. 멕시코 음식에 대한 편견은 노노. 여기 직접 먹어본 분들이 보증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재밌는 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듣고 있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재밌는 맛. 젊은 시각으로 재해석한 멕시코 음식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멕시코 음식과의 첫 만남 기대되시죠? 소문 듣고 찾아간 곳은 진주시의 한 골목. 들어가자마자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딱 봐도 소품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고른 티가 팍팍.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절로 올라갑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멕시코 캐주얼 다이닝 펍으로서 멕시코 음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코리안 그릴로 재해석된 파이타, 타코, 브리또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파이타, 타코, 브리또. 이름부터 멕시코 향기 팍팍 풍기는데요. 그럼 어디, 지금부터 멕시코 음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전에 미리 맛본 분들이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멕시코 음식이라서 참 생소한데, 이 먹을수록 처음에 와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갖고 자주 오게 됐는데, 이게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어요. 전 여기서 홈프라이즈랑 새우타코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홈프라이즈가 양파랑 감자랑 불고기랑 이렇게 소스까지 해가지고 치즈랑 진짜 잘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나볼 메뉴는 홈프라이즈. 홈프라이즈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창작 메뉴인데요. 먼저 양념에 재든 고기를 보들보들 볶아주고, 홈프라이즈 메인 재료인 감자튀김도 바삭바삭 익혀주는데요. 지금 이 메뉴는 이제 그 감자튀김에 소불고기랑 소스와 야채가 올라가는 메뉴이고요. 이거는 이제 퓨전 요리인데 멕시코 음식을 한국화 시켜서 만든 메뉴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바로 홈프라이즈의 자태. 감자튀김은 정말 언제나 옳습니다. 여기에 투박한 듯 섬세하게 올린 고기와 소스까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번 먹고 싶습니다. 그 되게 매콤한 소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느끼하지도 않고 고기랑 같이 먹어서 또 색다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감자튀김이랑 다르게 고기랑 이제 양파랑 야채랑 소스랑 잘 어우러져서 더 고급진 맛이 나는 것 고기가 올라가는 홈프라이즈 외에도 청양고추, 치즈, 칠리까지 다양한 맛으로 프라이즈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멕시코 음식 어렵지 않으시죠? 보통 멕시코의 향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인데 저희는 이제 좀 손님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코리안 그릴이라고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저희가 따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선보이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저 콤프라이즈 하나랑 파이타 하나요. 이번에 도전할 음식은 파히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주식과 다름없는 음식이라는데요. 파이타는 이제 멕시코 가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소고기랑 구운 소고기랑 돼지고기, 새우를 이제 양파와 이제 파프리카를 먼저 볶아서 이제 또띠아에 살사 소스와 같이 싸서 드시는 음식입니다. 골라 먹는 맛있는 파이타 완성! 색깔부터 정말 먹음직스럽죠? 파이타는 직접 싸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 이렇게 사장님이 서빙부터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까지 직접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멕시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소스도 다양해서 맛있었어요. 이게 또띠아에 같이 싸 먹으니까 맛이 좀 색달랐고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 대한 약간 향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타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듬뿍 넣어 둥글둥글 싸 먹으면 그게 최고의 맛! 여러분, 그렇죠? 이거 일단 양이 많고요. 그리고 야채도 많고 고기에 불맛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고요. 또 새우가 살이 우동통해가지고 진짜 씹는 맛도 좋고. 보통 멕시코 음식은 맵고 아보카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한국 입맛 맞게 돼 있어서 친구들이랑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생소한 멕시코 음식점.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젊은 청년 딱 두 사람이었는데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두 사람은 어떻게 멕시코 음식점을 열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멕시코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저랑 마음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도 이제 멕시코 음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얘기를 해본 뒤에 이제 내려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내려와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멕시코 음식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의기투합한 두 사람. 청춘의 열정과 뜨거운 나라 멕시코 요리. 그 궁합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쪽 사장 형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서비스 자주 해주시고 하고 항상 웃는 모습을 반겨주셔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희 원래 기본 코리안 그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타코집인데 이제는 이제 2호점을 내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멕시칸 그릴이라고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좀 더 멕시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구성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에 대한 첫인상, 이 정도면 괜찮았나요? 알고 보면 우리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는 멕시코 음식과의 만남. 그 만남 아직 못하셨다면 여기 청춘의 열정이 더해진 멕시코 음식점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멕시코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파이타, 홈프라이즈. 와, 이 멕시코 음식들 보니까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멕시코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이 다른데요. 아침은 10시에서 11시쯤, 점심은 3시쯤, 그리고 낮잠 시간을 가진 뒤에 저녁은 8시쯤 먹는다는데요. 특히 점심을 많이 푸짐하게 먹고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먹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사계절 내내 더운 나라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와 일상 시계가 좀 다른 것 같고 제 배꼽 시계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음식 자체는 우리가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유명해진 이 칠리 소스는요. 이 매콤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됐고 또 파이타는 멕시코 식삼이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크게 거리감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거리감이라뇨. 이 멕시코 음식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맛볼 음식이 하나 늘어가나요?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왔던 이 한국식 멕시코 음식뿐만 아니라 정통 멕시코 음식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